아, 날씨 되게 좋네요. 점심 먹고 옥상에 올라와서 그냥 배경이 너무 이뻐서 보여드리려고. 힘든 하루하루지만 또 저녁 때또 게임해야죠. 안녕하세요. 갑종TV의 갑종아리입니다. 아, 비도 오고 얼굴도 맛이 가네요. 오늘 어디 가냐고요? 뭐또 신도림 가겠죠. 네, 11월 달에 뭐 나왔는지 가보시자고요. 일단 구매 좀 할게요. 네, VI 테라신의 트랜스퍼런스, 그리고 슈퍼픽셀의 레미터즈 나왔고요. 앞에 나왔던 스포츠 파티, 카니발 게임즈, 루이지 매니션. 요거 한정판. 한정판 OST예요? 같이 있고요. 이거는 픽셀 레이서즈 OST. 네. 하나씩 가격 좀 알려주십시오. 이 제품은 지금 10만 8천 원, 4만 1천 원, 3만 8천 원, 4만 1천 원, 2만 2천 원, 각각 3만 3천 원씩. 아, 3만, VR은 3만 3천 원인가요? 네, 3만 3천 원씩. 그럼 요거 다 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나오시면 되고요. 31만 5천 원. 다운드 바이 프레임은 3천 원. 3천 원이요? 싸다. 네, 네. 16,000 원 나오셨고요. 게임 괜찮나? 네. 11,000 원 나오셨어요. 5천 원. 또 5천 원. 아, 이거 5천 원이요? 네. 아. 서비스로 들어온 거 있어서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건그레이브야, 이거 서비스. 이건 다른 뭐, 무난하네요. 네, 이렇게 다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35만 8천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3DS. 네. 32,000원. 젤다도 네. 32,000원. 젤다 32,000원이요? 네. 테트리스 37,000원. 네. 게이머즈 13,000원. 아, 게이머즈? 합계? 네. 이렇게 해서 114,000원. 114,000원? 메뉴는 소고기 덮밥. 아, 게임 살 때도 이렇게 밥을 먹고 게임을 사야 된다. 아미보 세트 47,000원이고요. 네. 오버로드 구매판이 7,000원. 네. 그레이세스가 10,000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테크노마트 단골이네, 단골. 네, 오늘 신작 또, 아, 또 구매하죠. 폴아웃하고 섬의 궤적이 56,000원씩. 네. RPG 메이커가 52,000원이요. 네. 섬의 궤적이 얼마요? 56,000원. 56,000원이요? 계산해 주세요. 네. 뒤에 이건 뭐예요? 그리고 RPG 메이커 특전 스틱. 아, 오. 네,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시죠. 자, 오늘 무슨 날이냐? 오늘 포켓몬 나온 날이에요, 포켓몬. 아, 이번 달에도 게임을 오지게 샀어요, 많이. 아, 포켓몬 만나러 가야지. 기계 지금 45만원에 네. 정기금이 현금하시면 25,000원이 나와요. 네. 그리고 몬스터볼이 현금하시면 91,000원. 네. 또 강화유리가 10,000원. 바로 차감해드리면은 네. 551,000원 나옵니다. 551,000원이요? 예.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여기 신도림 한우룸께 장인이 계십니다. 장인. 스위치 붙이시는 장인. 네, 오늘 또 피카츄 때문에 또 오늘 한 50만원 썼네요. 네, 11월 달에 이렇게 게임 나온 거 사는 거 쭉 보여드렸고요. 일단 뭐 부족하게 많이 찍었지만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지금 되게 이런 시간인데 사람 되게 많네. 스틸북 포함판이 6만원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친선받는 자 한정판 87,000원이고요. 사이큐 콜렉션이 39,000원. 초에 예약판이에요. 네. 그리고 문명이 59,000원. 아, 문명 59,000원이요? 아, 예, 이렇게 주세요. 다크사이더즈 58,000원. 가면라이더도 네. 58,000원. 시노비 스트라이커 중고 22,000원. 파이널 에디션 155,000원. 그리고 뮬라판 23,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대로 주세요. 네. 금액은 32,000원 나오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브이로그 때 뵐게요. 아잉.